조건희 선수 복식에서 승률이 3승 6패 네. 조금 떨어져 있고 밖에 잘 맞춰냈습니다. 네. 첫 번째 공략에서 얇은 두께 네. 섬세한 두께를 맞춰냈다. 조건희 선수의 뭐 샷 감각이 지금 상당히 좋은 걸 네. 볼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득점에 성공한 SK 렌터카. 조건희 선수가 사실 승률은 높지 않은데 네. 평균 득점은 상당히 높습니다. 팀 내에서 가장 높은 평균 득점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두께치기 정확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두꺼운 두께에서 내공을 느리게 만드는 네. 빗겨치기 공략. 마지막 회전량 힘 배합까지 정확하게 완성이 된 득점이 나왔습니다. 조건희 선수 지금 모습에서 네 뭔가 좀 달라 보이네요. 조건희 선수가 안경을 쓰고 사실 항상 경기에 출전했는데 오늘은 안경이 없어요. 3득점입니다, 조건희. 제가 최근에 뭐 조건희 선수의 경기를 지금 중계한 지가 조금 돼서 그런지 조건희 선수, 네. 안경을 안 쓰고 이렇게 경기를 합니다. 네. 옆돌리기로 공략하는 조건희. 아, 네. 살짝 빠졌습니다. 지금 약간의 타격을 이용해서 각도를 만들어줬는데 조금 더 밀리거나 아니면 조금 더 지금보다 전체적인 속도가 느려지거나 네. 네. 아쉽게도 살짝 길게 빠졌죠. 이제 김재근 선수에게 넘어왔습니다. 김재근 선수는 최근에 승수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죠. 네. 어제 웰컴저축은행 웰뱅 피닉스와의 경기에서도 1세트와 3세트 뭐 쿠드롱 선수가 속해 있었는데 그 경기를 모두 잡아내면서 팀의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팀의 첫 득점 김재근 선수가 만들어냅니다. 김재근 선수의 플레이에 최근 모습은 정말 자신감이 묻어있는 공격들이 많이 나와요. 네. 지금도 뒤돌리기 직접 시도하고 득점 이후에 포지션까지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옆돌리기. 네, 아주 얇은 두께죠. 네. 네, 지금 일적부 처리 아주 잘했는데 득점이 아 되진 않았네요. 굉장히 좀 섬세한 샷이었는데요. 네. 지금보다도 얇은 두께를 노린 것 같아요. 네. 내공의 각도로 봐서는 회전량 사용을 하면서 시도를 했던 게 오히려 이제 득점으로 연결은 잘 되지 못했고요. 은고딘나이 선수가 복싱에서 좀 성적이 안 좋습니다. 네. 자, 뱅크샷. 원뱅크. 정확하게 돌아왔습니다. 뱅크샷 득점. 5대1로 앞서가는 SK 렌터카. 약간의 왼쪽 회전을 사용해서 원뱅크 되돌아오는 뱅크샷. 옆돌리기. 네. 네, 득점입니다. 두꺼운 두께에서 강하게 상단 코너 쪽으로 최대각을 지금 보내놨죠. 네.
지금 같은 배치에서는 끌어냈다기보다는 항상 두께에다가 자연스럽게 얹혀놓는다, 밀어놓는 스트로크로 득점을 해냈습니다. 뒤돌려치기. 네, 코너 바짝 돌면서 좋네요. 네, 연속 4득점 은고린나이. 자, 오늘 첫 큐부터 감각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네. 역시 뭐 SK 렌터카 다이렉트 이 팀이 약한 팀이 아니에요. 예. 최근 성적이 좋지 않을 뿐이지 이렇게 집중도 높은 공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팀입니다. 돌리기 짧게 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성공이네요. 은고린 나이가 오늘 자신의 첫 큐부터 5득점 하이런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키스를 빼내는 조금 두꺼운 두께에서 공략을 해줬는데 네네. 내공의 컨트롤 상당히 좋았습니다. 1세트 점수 8-1. 뒷겨치기. 아주 정확한 각도를 노렸죠. 자, 맞을 곳이 없어 보이네요. 정확합니다. 득점과 포지션. 그리고 뭐 사실 득점이 되지 않았을 시에 수비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공략을 했는데 또 완벽하게 득점이 만들어지고 지금 포지션 다음 공 배치는 조금 어려움이 있긴 해요. 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각도로 공략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타임아웃을 한번 쓰고 있습니다. 왼손으로 한번 네 자세를 잡았다가 네, 좀 보기 힘든 지금 네 브릿지였죠. 자, 아직 좀 고민이 됩니다. 은고린 나이 왼손으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오른쪽 회전이 들어가면서 앞돌리기로 시도합니다. 자, 와, 네. 완벽한 샷입니다. 맞춰냅니다. 네. 상당히 어려운 길이었는데. 네, 맞아요. 보시죠. 가까이 있는 공을 이렇게 컨트롤 하는 거는 사실 어렵지는 않지만, 네. 정확하게 득점까지는 사실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평상시 사용하지 않는 손으로 말이죠. 아, 이제 마무리까지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데 대회전인가요? 세트 포인트? 네, 끌어주면서 앞돌리기 대회전. 자, 자 흰 공은 일단 피했는데 올라갈 힘이 남아 있습니다. 딱 득점이 될 만큼의 힘을 컨트롤 해냅니다. 은고린 나이. 1세트 11-1로 SK 렌터카가 이겼습니다.